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최고조겠지만 수능에 대한 피로감에다 수시 합격생까지 있어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교실은 자습이 많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붙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은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애들 공부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자고 책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수학의 경우 포기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학생은 수업과 상관없이 각자 공부를 합니다. 미술 실기에 대비해 그림을 그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 학생마다 공부가 다르고 수능에 대한 피로감에다 수시 합격생까지 있다 보니 고3 교실은 자칫 어수선해지기 십상입니다. 수능 전까지 면학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기초학습이 미진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를 할수 있는 마침식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연교실을 없애고 수능 시험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40분에 1교실을 시작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예민해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춰 놓는 겁니다. 배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수험생들의 야간 자율 학습을 말 그대로 자율로 참여하도록 해서 막바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